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레비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김 여사, 현재 이재명 대표의 부인 되시는 김 여사가 법인카드 7만 8천 원에 식당 12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보도를 보고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루니선 이 시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시민, 어떤 시민분이 이 가려진 영수증으로 단서를 찾아서 특활비를 썼던 식당 일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니 1인당 21만 원짜리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김 여사가 법카 7만 8천 원 쓴 거 가지고 129곳 압수수색 하던 사람이 1인당 21만 원짜리 한정식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불법적이고 얼마나 개념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돈, 즉 납세의 돈을 갖다가 함부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죠. 참 우리나라가 암울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실제로요. 이따가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사실 뭐 지난해 부정평가에 대해서 3만 6천 건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이 룬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 당시를 넘어섰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저쪽에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골은요. 방골은 정권을 놓지 않습니다. 이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지키려고 하고 본인이 평생 이렇게 그냥 떳떳하게 주정대로 권력을 쥐는 이런 역할로 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이 왜 이 방골에 대해 설명을 제가 해드렸나 하면 이 위원회에 이 방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룬이 어떻게 보면 방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골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상상 이상으로 무섭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방골이 있는 사람은요, 실제로 뭡니까? 범죄자가 되게 많습니다. 거의 범죄자라 볼 수 있죠. 특히 뭐 성추행이나 성에 관련된 이런 것들, 또 아니면 돈에 대한 집요함, 권력에 대한 집요함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방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골이 있다는 이 자체를 봤으라도 이 사람이 쉽게 정권을 넘겨줄 사람이 아니다.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뭐 검사가 100명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거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100명 지금 원래서 드틀어서 이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100명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언론도 완전히 장악하고 사법도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재국가를 건설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바짝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민주당이 그냥 힘없이 이렇게 모든 걸 대응하는 이런 자체를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보고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설마 민주당이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겠죠. 그 수박이 공천되지 않아서 설마 다른 사람이 공천됐을 때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방해하는 건 아니겠죠. 또 이런 염려가 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이번에 원내총무도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도 박강훈 씨가 됐잖아요. 수박 반 그냥 뭐 인물 반 해서 그냥 막 두루두루 섞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어제 남대문에서 또 이 사람이 모였을 때 대표께서는 또 대선 코스프레를 하셨는데 대선에 대해서 내가 져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한마디가 엄청 소심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아, 저 같으면 삭제해버려요. 너지 좋아 그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아직까지 대선에 관한 이런 것들 제가 대선에 져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그거는요 그분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대로 얼마나 소심한 거 아시겠죠. 여태까지 잊지 않고 머리에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는요. 네. 자 그거를 제가 그냥 이재명 대표님 그 입장에서 해석을 좀 하면 대선에 지는 바람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송하다 이런 얘기로 한 걸까요? 아니면 그 아직도 내 마음이 아픈 거를 이야기한 걸까요? 아픈 것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표님에 대한 뭐 이런 것 갖다가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여태까지 어느 군주가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대표가 대표님이 거쳤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만큼 소심함이 드러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사람이고 진취적인 사람 같으면 그런 거 삭제하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예전 거에 발목을 잡고 예전 걸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직도 그쪽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심함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조금 걱정되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왜 그러냐 뭐 남대문에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했는데 저는 여기는 인물 분석하는 곳이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저는 듣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럼 핵심이 뭔가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핵심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의 표정과 말할 때 자세 얼마나 당당한가 또 얼마나 말이 또 잘 끊어지는가 어떤 부분에 정말 힘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저는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나중에 아연 실색했죠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 그래서 지금 소심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 뭐 수박도 끌어안고 갈 생각도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너무 이 새로운 뭐 새로운 개혁이나 뒤집어 엎고 죽이고 이런 것들 없다. 그냥 유지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래 보입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지금 2박 3일 이제 조상 성묘 갔다가 그다음에 양산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 대표가 이 대표를 이제 만나는 건데 요거는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먼저 요청하면 네,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이낙연 대표가 만나러 갈 것이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을 만날 때 웃는다든가 아니면 뭐 굽신한다거나 그 표정 자체라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대표님께서는요. 이미 그렇게 하면 종속되는 것 같아요. 행동 하나로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강아지끼리 두 마리가 모이면 싸우진 않아요. 강아지 세 마리가 모이면 싸웁니다. 사람도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싸우지 않아요. 세 사람 있으면 거기서 뭡니까 리더를 뽑는 거예요 서로 싸워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저 사람을 봤을 때 당당하게 보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위압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셔야지 그냥 웃으면서 힐링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럼 원래 본성이 원래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한테 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쨌든 이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마음을 줄 생각은 없고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게든 뭐 분열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정성호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낙연 대표를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최재성 의원도 그렇고 지금 모든 의원들이 다 좀 같이 만나서 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전에 있던 일은 일단은 삭제하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전에 대선 때 있었던 일. 두 사람 다 어쨌든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삭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피해를 본 당사자인 이 대표님은 할 말이 많지만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전혀 하진 않겠지만 오히려 이전 대표가 감정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구나. 그렇게 흔들었는데도 너 아직도 거기 있니? 네, 이런 생각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양파가 입장에서는 이 이빨을 갈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빨을 갈고 있고 내 자리에 네가 앉아 있구나. 또 내 자리에 룬에 앉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미 다 만들어놓은 밥통에 빠졌다고 내가 만약에 됐으면 룬의 자리에 있을 건데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집요한 집착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좀 긴장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정치라는 거는 그 보여주는 거잖아요. 또 지지자들이 서로 싸우고 또 이런저런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피곤하다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다 언론 플레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이 공식적으로 만날 때는 그 이 전 대표를 만날 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자세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생각했을 때. 만났을 때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웃으시지 마시고요. 본인이 할 이야기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또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머릿속에서 밀릴 수는 있지만 아직 대표님이다 보니까 대표님의 카리스마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한테는요. 그래서 총선 전이니까 어떻게 총선을 잘 이끌려고 눈치를 본다든가 하시면 안 되고요. 할 말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기 아까 머리가 좋아서 잘하실 거랬는데 머리 좋은 것과 좀 공격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은 달라요. 머리가 좋을수록 머리가 너무 좋을수록 소심해집니다. 사람이. 아시죠? 다 따지다 보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리 좋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뒤에 거 삭제하고 그대로 들이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머리 좋은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머리 좋은 것과 공격성은 완전히 다르다. 아시겠습니까? 다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머리를 만 쓰려고 그러지 몸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룬이라고 하는 이분은 생각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약간 무모하게 시도하면서도 나중에 일이 발생해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당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고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나도 스트레스 받기 싫고 또 상대에게 스트레스 주기도 싫고. 맞습니다. 이제. 남한테 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 게 또 지금 대표님의 특징이거든요. 남한테 어떤 소리 듣는다는 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타파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타파가 안 돼요. 원래 본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뭐 집회에서 연설은 뭐 잘 하십니다만 어쨌든 좀 더 그런 성향과는 좀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행정가로서는 아주 최고의 행정가이십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두 사람은 어쨌든 극과 극 성향이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이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님 현재 대표님하고 두 분의 성향상 어떤 게 가장 큰 특징이 있나요? 각각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사람 자체가 뭐 하는 척하고 노는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람만 부리고 뒤에서 자고 뭡니까? 놀고 먹는 사람이고요. 양파는. 그리고 자기한테 찍히면 그냥 아작을 내는 이런 사람이지만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충실하는 이런 분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현재 이런 전국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고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떤 머리를 써서 이기려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뛰어나가서 하려는 이런 것들 또 본인이 또 순한 사람이고 또 머리가 좋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온순한 사람들밖에 없는 이런 부분 이런 건 큰 단점이죠. 좀 강성이고 좀 적극적인 분들이 좀 주변에 포진했으면 좀 좋을 텐데 그런 분이 그냥 좀 드물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자기의 뭡니까 위치를 좀 더 확인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강성인 사람들을 주변에 뿌려 좀 앉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강하다는 의미가 본인의 성향과 비슷한 약간 선비적 기질, 말 잘하고 논리적인 건 좋은데 그 본인의 단점을 보완해 줄 만한 이런. 예를 들어서 네. 이분이 선비고 또 선비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은 선비예요. 대표님은 선비예요. 선비가 그럼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면 주변에 강경파로도 자기는 앉아서 그냥 지시만 한 입장만 돼도 충분히 이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온순하고 무슨 말하면 말하지 말라고 눈치 보고 이렇게 눈치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분 자체는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고요. 이분 핵심을 굉장히 잘 파악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거 뭡니까? 어떤 부분에 밀어붙이거나 일에 대한 일 뭡니까? 아니,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놓친단 말이에요. 실제로 놓쳐요. 생각을 많이 하다 그러니까 주변의 강력파들이 득실득실해서 이걸 갖다 그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밀어붙이고 뒤에서 이렇게 자금만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자기 스타일에 딱 맞는 주변 사람들이 쫙 있다 보니까 순한 사람들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순하고 선비적 기질이라는 거는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이기보다는. 정청래 의원이 감정적인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분한 분이에요. 예, 목소리가 굵고 또 이렇게 좀 우락부락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에요. 그나마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니까 할 말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거 참 네.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10명, 20명이 모여서 이렇게 지금 이민당을 좀 이끌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현재 이 천국에서 보십시오. 이분 자체가 지금 룬이 비판보다 보도 사상 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냥 탄핵 천국,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천국을 넘어섰다 그럽니다. 그럼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때 밀어붙여야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를 갖다 그냥 흔들어버려야 돼요. 실제로. 그런데 하지 않다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람만 분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 저 사람이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주변의 인사 문제라든지 또 행동의 말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사람은 국민의 70몇 프로가 벌써 저 사람을 탄핵하기 바란단 말이에요. 없애버리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또 직무유기에도 속하죠. 어떻게 보면. 뭐 가만히 있지 않지만 어쨌든 남대문에서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예전에 부산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보다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주위의 강경파 아랫사람들 먼저 튀어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본인은 아닌 듯하고 그 사람들을 깔아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일이 다 챙겨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한결같이 하시는 분 서용계 의원님도 있으시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꽤 많긴 합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두꺼비 울음소리 나오죠. 웃음 두꺼비 목소리가 나오시는데
어째 그런 분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요새 조용하잖아요. 계속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요즘은 또 뭐라 해야 되나 그 전체 방송에 다 나가서 막 인터뷰하고 나가서 떠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 기회를 보고 있을 거라 봅니다. 채찍과 격려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뭐 오늘 말씀입니다만 그럼 두 사람 5년 달 때까지 우리 기다려줘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 네. 자, 그 이유는 다 총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총선이 뭔가 돼야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님 그거는 그렇지 않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 두 마리 토끼가 되죠. 대표 정도 되면 세 마리 토끼까지 잡아야죠. 왜 그런 생각 못합니까? 대표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게 또 대표의 특징이잖아. 그렇게 하면 보수적인 것보다 좀 적극성을 좀 띠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쓰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 본인이 움직이지 않을 거면 주변 사람들 갖다 풀어서 움직이게 해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방송국에서 불러주지도 않고 언론에서 써주지도 않고 이런 불리한 거는 굉장히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적극적인 분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한 내용은 진보 채널에서 이렇게 방송 실시간으로 했을 때도 그 말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액션하고 그리고 반응들, 표정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보고 설명드린 겁니다. 안 하는 사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잘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 그 사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연애 상대를 보면 처음에 너무나 그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고 사이다처럼 보이지만 연애 기간이 끝나고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이단과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처박혀서 그냥 공부만 하면 속 터지죠. 돈 벌지 않고 하면. 어때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그 믿고 있는 내용 중에 그 이야기는 또 해봐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거기서 미처 저희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내용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리신 것 같은데요. 사진 그렇죠.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부족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님이 그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게을리지 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뒤에 이 사진 보시면 그 어제 있었던 내용 중에 뭐 연설도 좋았고 시민들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어제 무지 더웠습니다. 무지하게. 네, 맞습니다. 저렇게 하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거죠. 잘하시는 것이고 계속 그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이 그렇게 직접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끌어모아서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강경파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전부 성토하는 이런 분위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그 수박들이 싫어하는 개딸들에 의해서 당대표가 갑자기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이 좀처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참석하는 의원들도 최고위원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우상호 의원은 아예 얼굴조차 보이지 않아요. 흑백이도 안 보여요. 지금 이제 그놈이 왔으니까 그놈 말 듣겠지. 이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이해하고 충분히 이재명 대표님을 합리적이고 훌륭하신 분 알아요. 알지만은 주변 사람들을 개혁주의자들 좀 깔고요. 또 적극적인 사람 주변에 깔아가지고 좀 사람을 갖다 이용할 줄 알아야지 전부 뭐 그냥 순둥순둥한 분만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어차피 정치는 개인적인 뭐 성격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특히 이제 사람을 나랑 이렇게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카리스마가 필요한데 사람에 대해서 좀 약간 소극적인 분이 있어요. 소극적인 분, 성격상. 맞습니다. 예. 이번에 여러분, 저희 현재 그 맹구를 보면 맹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들밖에 없잖아.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 말을 보십시오. 말 들어보십시오. 그럼 사람은요,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을 주변에 앉히게 돼 있어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성향에 잘 맞는 사람을 앉히게 돼 있는데, 현재 너무 저에게 대표님 주변에 순둥순둥 하시잖아. 그러지 마시라는 것이죠. 대표님 같으면은 만약에 당대표로서 저 사람이 나하고는 어쨌든 나는 여기에 처음 들어온 대표야. 그러면 저쪽에서 나를 따르지 않을 때는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대표님은 얘기했어요 이미. 그렇죠. 우두머리하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쳐야지. 네. 네. 그 의원들 뭐 김정민 의원하고 1대1 만나가지고. 그거를 왜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대가리를 그 김정민 그런 거 만나지 말고 제일 위에 대가리를 쳐봐야지. 왜 그래요? 지역 찾아다니면서 시민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 대선 때 저희가 좀 단체장이나 이렇게 좀 불교 계통의 그 약간 수장급 되는 사람들하고 좀 상대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나 시민들 상대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이미 마음을 줬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안 그래요? 그럼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또 같은 이렇게 행사를 또 한다는 것이 이게 효율적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맞습니다. 어떠세요? 아니 지금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럴 때 지금 어제 같은 이럴 때도 추미애 장관도 부르고 송영길 씨도 부르고 그 남해안 돌고 있는 김용민도 부르고 해서 야 저거 하자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리더십까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나온 사람만 다 그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도 조금 있잖아 문제가. 저거는 자발적인 참여인 것 같고 아니면 뭐 같이 가야 되니까 온 것도 있고요. 여기 박가웅은 원내대표도 왔더라고요. 그 더운 날에. 그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이 더운 날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쭈그리고 앉아서. 제가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댓글 중에 강미리님이 계속 질책해야 한다. 왜 우리가 위로를 해야죠? 그 대표님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이 대표님을 왜 좀 왜 잘하시는 이 대표님을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이만큼 엉망이고 개판인데 왜 그렇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압박해란 말이에요. 저렇게 지 마음대로 못하게 압박하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보면 더 시원하게 느끼고 또 표가 더 갈 텐데 소심하게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달콤달콤하게 이렇게 할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다 그냥 용화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알콩달콩한 걸 왜 즐기지 그런 걸. 예. 그러니까 어떤 때 이게 지금 그 현장에 안 가 있어서 제가 모르는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아 이게 팬카페 하는 건가 약간 좀 그렇게 착각이 들 정도가 있어요. 가끔. 여기 보면 관우와 제갈량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엘라TV 이스페너님께서.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원래 여러분 자수성가형의 대표들이나 사장들은요. 자수성가의 사장들은 사람을 키우지 않아요. 자수성가의 특징이에요. 자수성가한 대표들이나 돈 번 사람들이 이 돈을 씁니까? 돈을 안 써요. 자수성가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아이디어나 내가 스스로 이렇게 큰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럼 뭐죠? 살아온 내력에 대한 데이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내 데이터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자수성가의 특징이에요. 내 데이터대로 행동해요. 누가 말해도 말 듣지 않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자기 데이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따졌을 때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뭐 현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 자체가 그냥 좋은 대통령에다가 뭐 대표님 한다 그렇게 하면 좋은 대표님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현재 저렇게 뭡니까 저런 맹구 같은 저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적극성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오니까 이러니까 이런 데 조심해야 되겠어.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을 좋은 사람, 그 뭡니까? 적극적인 사람 씁니까? 말썽 부리는 거 싫으니까 야, 자, 차단하고 저 순수한 사람들 주변에 몇 남 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장이나 CEO들도 그렇게 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예요? 안정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수성가의 특징이에요. 아니요. 뭘 꼭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자기의 데이터가 있다면 살아온 내력자 데이터 이 데이터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특히 우리가 이 뭡니까 자수성가한 기업의 오너들은요. 나이 말 안 들어요. 나이 말 이게 고정관념 나이 말 안 들어요. 결국 현대자동차도 큰 회장이 나가니까 작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들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 전기차로 바로 넘어와서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자수성가들 특징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그 넓게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내력에 이런 것들이 딱 머리에 박혀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아서 섭섭했다 이런 얘기 한 거 맞죠? 이건 팩트죠. 자 그러면 수박도 만나고 손잡고 그리고 다시 뭐 아까 복당 얘기까지 하던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추미애 전 장관은 왜 만나지 않으며 왜 만나지 않습니까? 그분의 생각이겠죠. 그것은요. 왜냐하면 그 특히 뭐 돌아 돌아 이야기 들어보면 남의 말 안 듣는 게 특징이에요. 웃고만 넘기고 하니까. 그렇죠. 절대 고집 부리고 남의 말 안 듣는다.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대표님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수박이든 뭐 수박이 아니든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우리 당 식구들을 아울러서 같이 이렇게 이끌고 가는 나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 이낙연 대표하고도 잘 화해하고 추장관님도 만나고 그냥 골고루 만나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날 수 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편은 안 돼. 이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가장 좀 거꾸럽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양파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거꾸럽죠. 감정도 많죠. 이 양파의 눈치를 보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과 어떻게 보면 양파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예요. 현재는요. 그럼 추 장관과 손을 잡고
삼각 이 사람도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맞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수박들의 눈치를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집회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나가보고 판단하죠 했지만은 그 집회 분위기 막 후끈후끈 하겠죠. 후끈후끈 하겠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집회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뭡니까 적극적인 이 의원들이 튀어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김용민 의원처럼 이렇게 전국 순례라든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장악력이 아직 장악이 안 됐다. 그 장악이 안 됐으면 좀 그 반대로 좀 뭐 적극적으로 뛰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확 뭡니까 사람 저 같으면 그렇게 한 뭡니까 한 수를 보여주겠어요. 추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쫙 다 영입하겠어요. 제가 강경파들 다 영입해가지고 그냥 앞자리에 쫙 세우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살아온 내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 한다.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우는 아이 저 더 준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건 아닌지 그게 마치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니까 답답해서 예,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인성을 쓰시는 분이라 말 듣는 거 싫고 주변에 이야기 듣는 거 싫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온 내력 자체가 혼자 노력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자기 데이터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 바디랭귀지에서도 보면은 항상 깔끔하시잖아요. 뭐 서류를 이렇게 가지런히 놓는다든지 이렇게 뭘 접을 때도 이렇게 각을 접어서 접는다든지 그러니까 이 본인 자체가 깔끔한 성격이다 보니까 사람 상대할 때도 좀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저분한 걸 남한테 보임으로써 내 자신이 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네. 네. 그리고 성격상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잘 안 주는 타입은요. 아무리 그 사람을 10번 만나든 20번 만나든 내가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상대도 사실은 봐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좀 더 두고 보죠. 그럼요. 뭐 자 정승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낙연 악마화 반지지자들의 당 분열을 위한 이간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승호 의원이 이낙연 악마화하고 반지지자들의 당의 분열을 위한 이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승호 의원이 누굴 밀고 있습니까? 이 대표를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측근이라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수 깔은 거란 말이에요. 바닥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제 말 무슨 말인지 한 수 까는 거 이미 한 수 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나 저쪽 편 이런 뭡니까 저 강경파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쪽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분도 그랬고요. 최재성 의원도 그렇고 지금 다른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친한 분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한 자락 까는 거예요. 일단 한 자락 까는 거예요. 그 마지못해 나가서 악수하고 만나고 이렇게 좋게 나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네. 예. 근데 저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가 불러서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전 대표도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승호 의원이 이제 그걸 친 거죠. 실드를 친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정치라는 게 그 누가 어떤 한마디를 했을 때 그걸 파고 들어가면 많은 것들을 또 건질 수가 있어요. 윤핵관 날아가고 근데 윤핵관이 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윤핵관 날라가고 금핵관이 들어오겠죠.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장관했던 출신 권영세 장제원은 나 불출마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벌써 얘기했고 그 슬슬 이제 몸을 푸는 게 나옵니다. 하태경 씨가 항상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타입인데 검사 주도 공천하면 총선 패배 알고 있다. 이게 본인이 좀 탈락될 것 같은 위기가 날라갑니다. 저 참 얘가 맹하거든요. 아예 좀 많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이낙연이 주도해야 총선이 민주당이 이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걱정을 하고 계신데 아니야 걱정이 아니고 이쪽을 파타내려는 거지. 네 그래서 파타내려는 거지. 네 본인 걱정을 하셔야 될 것 네, 같고 네 걱정이나 하고 부산에 분명히 부산이 굉장히 또 강성 지지자들이 많잖아 저쪽에 여당에 그러다 보니까 적을 누구 말대로 드러내고 아마 검사를 안 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얼굴이 시커매지잖아. 모든 걸 꼬봉, 자기의 꼬봉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현재 대표도 그냥 완전 핫바지에다가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가면 또 다른 또 뭡니까 의원들 다 검사들 만들면 검사 동일 체원지 해가지고 완전히 꿇어서 들릴 가능성이 높아. 야, 우리나라 참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저런 걸 가지고 집중 공격을 해야 돼요. 그냥 아작을 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김기현 씨하고 김종민 씨하고 좀 많이 친한가 봐요. 항상 붙어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국팀에 자리 하나 줄래? 하고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국팀 자리 안 줘? 하니까 안 돼, 임마. 좀 기다려. 이렇게. 하나 줘, 하나 줘.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아, 마약에 도취돼서 불치병 걸린 듯.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다. 이거를 민주당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이야기하는 하는 거잖아. 그것은.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제가 이분이 마약 이야기를 한 걸 봤을 때는 그 본인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가 이런 걸 한 걸 봤던가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고 또 불치병 걸린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뭐 주변에 또 혹시 가까운 분이 또 불치병 걸렸나 특히 용산에 계신 분 중에 혹시 뭐 안 고쳐지는 병이 걸렸나 뭐 왕자병 공주병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발언하고 너무 동떨어진다 생각했습니다. 그치. 마약에 도취돼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서양 분석을 예전에 해줬어요. 똑같아요. 누구하고 하태경하고 양파하고 H하고 비슷한 사람이 이 최재성이에요. 이 사람 진짜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박지원을 소개해가지고 그 뭡니까 민주당을 갖다가 저 골탕 먹였잖아요. 최재성이. 최재성인가요? 맞아요. 최재성 맞아요. 이 최재성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네. 문 전 대통령 있었을 때 문정부 때. 근데 정말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양파 같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 H 같은 이런 사람은 찍어주면 안 돼요. 정말 같은 민주당이지만은 그때는 무소속을 찍어줘야 돼. 자, 그래서 사팔레 인물 분석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이다. 그리고 어느 학교를 나왔다. 직업이 뭐였다. 이런 거는 다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재명 대표님한테도 잘 보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님 화이팅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지금 필요한 게 어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뭐 이 대표가 못하고 이 대표가 이상하고 이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 대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리더십에 약간 부재가 있는 것 같은데 그쪽과 자꾸 손을 잡을 쪽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아직도 가슴 한가운데 뭔가 뻥 뚫린 게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지지자들을 만나서 응원을 받고 으쌰으쌰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임무도 약간 비쳤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하십시오. 다니면서.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을 써야죠. 우리가 그 기본 아닙니까? 대표로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하게 해야지 왜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도 있지. 전체 다 나갔을 때 내가 딱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갖다 완전히 묻고 뜯고 씹어야 돼. 그 맛봐야 돼. 왜냐하면 그런 말 했잖아요. 아주 여기서 강한 공격을 해줘야 돼. 아주 그냥 아, 미사일을 쏘아버려야 돼. 이 정도에서. 이 정도 해야 이것들이 말할 때 멈칫멈칫하고 이야기하지. 뭐 완전히 만만하게 보고 그냥 와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 보면 자기 이야기들이에요. 룬보다는 여러 가지 잡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게 원이죠. 구조를 보면 비슷해요. 룬이나 원이란 비슷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또 원도 원하고 또 H하고 또 성향이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남탓하는 이런 것들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서 뭐 명리학 구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제가 이렇게 올해 운을 분석해 보니까 이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뿐더러 좀 깜빡깜빡하거나 본인이 사실은 이 말이 말문이 잘 안 튈 정도로 좀 깝깝한 상황이에요. 뭔지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네. 민주당에 대해 섭섭한 건 맞잖아요. 그럼 왜 민주당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비판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전국을 찔러주는 것도 필요하죠. 이걸 갖다 막 막아내려 하지 마시고요. 아니다. 더 잘할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기다리다가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왜 변하길 바라나. 변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정청래 의원이 갑자기 얌전하게 바뀔 것 같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냥 말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으로 변할 것 같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룬이 맹구가 갑자기 뜨더라 갑자기 국민한테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아니면 H가 지금 저 난리를 치면서도 갑자기 국회에 나와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것 같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대표님이 여태 1년 동안 일하다가 좀 다르게 갑자기 뭐 확 이래서 광경파를 바뀔 것 같습니까? 또 기다리자고요? 혼자 기다리세요. 그럼 혼자 기다려봐요. 나중에 또 제 말이 맞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미음씨하고 다른 거는 뭐예요, 대표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건 뭐예요? 명리 구조상 비슷하잖아. 그럼 비슷하면 그렇게 행동하겠죠. 조금 더 나은 건 뭐가 나은가요? 좀 머리가 좀 더 좋습니다. 더 젊고? 예, 저 젊고 일 머리가 일 잘하고 머리는 좋습니다. 머리 그럼 머리가 더 좋다는 거는 이기적이죠. 여기까지. 맨 젊다는 것은 앞으로도 기회가 많다는 거잖아요. 벌써 지금 때가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넘었단 말이에요. 때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때가 넘고 넘고 너무 넘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또 기다리자고요? 기다리세요. 본인은 기다리세요. 근데 그분 자체가 5년 임기를 얘기하지 않았나요? 초반부터? 그렇죠. 5년 임기 했고요. 탄핵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표가. 옆에 그지 이게 박 씨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보통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면 움직이겠어요? 그럼 또 계속 기다려봐. 그럼 어? 계속 기다려봐. 처음에 이런 생각은 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뭔가 그래도 국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줄 생각을 하게 하는데 입으로 이제 입 밖으로 못 냈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속으로는 아니 탄핵하면 좋지 뭐 이런 생각 국민들을 위해서 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란 게 5년 채워야 돼. 웃었어요. 그 탄핵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옆에 방노정 직접 얘기 안 하시죠? 직접 안 하고 옆에 박찬대가 이야기했습니다. 5년은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탄핵은 없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박찬대가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걸 5년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있는 것도 그냥 일어나지냐 5년 때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또 촛불이 아주 그냥 횃불이 돼가지고 또 박근혜 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모를까. 근데 제가 이 프랑스 이 시위 사건을 봤을 때 아무리 그래도 그 공권력으로다가 그 촛불 시민을 위협하면은 아니 콩이 선생님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난 거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좀 우리가 그냥 현재를 봐야 되는 거지. 현재를 보면 저는 명리학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뭐 미래까지 봐줍니다만 미래를 정확하게 봐주는데 현 상태를 보고 그 과거에 왔던 일의 현 상태를 보고 그 요것만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되겠다는 거 말씀하지 안 드렸어요. 현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현 상태를 보면 미래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러니까 미엄씨 때는 어쨌든 뭐 나라가 조용했고 하니까 상관이 없고 그분이 뭐 어떻게 완전히 불법을 저질른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배출했다는 데 문제가 있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전국에서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미음 씨도 대통령이었을 때는 말 못하고 또 퇴임하고 나서도 말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영원히 그 무덤에 묻힐 것 같아요. 그 말 안 하고 왜 그랬습니까? 라는 거에 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이 대표는 중도층을 많이 의식하십니다 하시는데 지금 중도층도 어떻게 보면 급진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앞으로 9, 10월 달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어려워질 거예요. 올해 말이 되면요. 그럼 중도층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왜 가만히 있었냐고 도로 그 화살을 갖다가 민주당이 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예를 들어서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고 저쪽에서 검사들이 이제 총선에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출마 선언 하나 하든 아마 조용히 안 보이게 하려다가 이제 들통이 날 가능성이 많은데 민주당에서 수박이든 아니든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거 가리지 않고 무조건 룬을 탄핵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전 대표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그 사람이 이 대표 이재명 대표만 아니면 룬이 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좀 쫓아낼 수 있다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 그거 못해요. 이전 대표가? 못해요. 이 양파는 못해요. 양파와 그 저기 뭡니까 맹구와 서로가 그건 깐부잖아. 굉장히 깐부예요 여러분들. 깐부예요. 그래서 뭐 이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틀어가지고 아작을 낼 텐데 요 사람은 가만두잖아. 왜 깐부니까? 너 시킨 대로 하니까.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 양파는요.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 그러면 그래서 저기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저쪽이랑 손잡고 있어서 먹고 서로 그냥 잘 지내는 것처럼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지만 주축 세력에서 어떻게 보면 흔들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요지는 배짱이죠. 배짱. 그러니까 배짱. 이거죠. 싸움 상대를 그 이전 대표만 봤을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뒤에 이렇게 빼기 너무 크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손댈 적이가 아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어도 3개월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변에 칠 거 칠고 드러내고 드러내고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내 진정 체제를 딱 구축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내가 그 권력을 갖다 확고하게 해야 되는 건데 6개월까지 3개월 6개월까지 완전히 권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게 없잖아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 똑같이 오고 또 뭐 원내대표라는 사람도 수박을 또 앉혀놓고 이렇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은 적절히 수박과 이렇게 나눠 가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수박이 싫으면 수박을 드러내고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자기 뭡니까 오른팔을 앉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댓글들 다 이렇게 읽어드리면 중도층도 민주당을 답답해한다. 뭐,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 대표를 이순신 장군으로 착각한 것에 실망한 거다. 박 대표님 말씀처럼 너무 생각이 많으신 것 같다. 이 생각이 5년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순간순간 이재명 대표님이 그 본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그 얼굴이 보입니다. 표정이. 초기에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 또 기다리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1년 됐잖아요. 대표로서 거의 뭐 꽤 오래 됐는데 불구하고 또 기다리자는 것은 기다리실 분은 계속 기다리세요. 그리고 저희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저희 방송 보시지 마세요. 듣기 싫으면요. 혁신이도 사실은 대표님 기대하시나요? 혁신이? 혁신이? 전혀. 네. 전혀. 전혀. 그 이복현 감사원장하고 그 뭐 있을 때 오래 있었잖아. 그 다른 사람 다 잘렸는데 그 혁신위원장만 이복현, 즉 여당 쪽에 이복현 그 뭡니까? 그 사람 검사. 네. 그 밑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걸 이번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혁신위원장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또 하필 또 뭡니까? 어떻게 보면 외대 법대 출신인데 양정철이 또 외대 법대 출신이니까 선후배 출신이니까 물론 뭐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저는 아닐 수가 없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인간의 이 인맥이라는 게 그걸 그렇거든요. 돌고 도는 것이라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정치권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이것도 악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아서 하시겠죠. 알아서 하시겠죠. 자, 조금 전에 제가 그 김용민 의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김용민 의원님이 김용민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아니 이분을 저희가 탄핵. 띄우는 게 아니에요. 이 김용민을 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김용민 씨를 띄우는 거 아닌데 김용민 씨가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어서 하다 그렇죠. 보니까 김용민 의원님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김용민 의원이 뭐 훌륭하고 뭐 찍어줘야 돼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네. 그 광장에 시민들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당대표로서 이렇게 사람 모으는 것과 물론 그것도 잘하고 계신데 김용민 의원도 그 자리에 가서 그냥 그 잠깐 그 시간에 그냥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 뭐 들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은 힘들게 지금 남해안에 있는 시민들을 만나 거기 있는 분들은 그런 거 못 오잖아요. 본인들이 멀어서 못 오기도 하고 그 또 언론에 된 것만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못 넣는단 말인데 이거, 예.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얘기하고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오히려 이게 힘들지만 더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정이 가는 부분이잖아.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된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이 추미애 장관이 그런 이야기 했으면 또 여기서 뭐 그걸 내고 막 뭡니까 브리핑도 하고 막 대표들도 이야기하고 뭡니까 막 해야 되는데 뭐 안 하잖아. 네. 그러면 그거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그 대선 때 댓글 작업했던 거 이거 사과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네. 근데 그거는 또 얘기 안 하시더라고 또. 그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려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지지자들이 원하는 룬을 쓰러뜨리려면은 룬과 손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내가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액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 그냥 이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 실제 그 뭐 우리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분들 저도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꼭지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만 하다 그냥 5년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대표님의 생각도 5년을 다 채운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라가 다 마음을 하수하고 누군가가 또 입성해서 시작한다고 국민들 어떡하라고 그때 그런 국민들 생각해서라도 그런 이야기 했으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찬대가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최고위원은 바로 옆에 있었잖아. 그 쳐다보더니 이야기를 한 거예요. 5년 채울 수밖에 없다고 이건. 그럼 국민들은 지금 속이 터져서 못 살고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면 결국은 화살이 이재명 대표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뭐 했냐고 너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게 선거에서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간다? 절대 유리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언론에 이렇게 나온 내용으로 봤었는 둘이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같이 뭉쳐서 총선 전략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총선에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아니면 반대로 낮아진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낮아진다고는 못 보지만은 효율적이지 않다.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효과적이지 않다. 뭔가를 보여주면서 일을 해야지. 사실 민주당에서 실망하는 국민들 얼마나 많은데요. 제 주변에도 아파트 주변에도 슬쩍 이야기 들어보면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한둘인 줄 아세요? 그렇지만 저는 말하진 않습니다. 잘하고 있겠죠.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정권 교체된 이유가 다 그거에서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묻어두고 다시 총선만 이기겠다. 이건 좀 어렵다는 거죠, 네, 대표님. 맞습니다. 네. 또 기다리십시오. 기다릴 분 기다리시고요. 못 기다리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영길 씨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제가 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좀 들은 내용이 있는데 송영길 씨가 얘기한 내용 중에 좀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면요, 네네. 대표님.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 의무이고 또 법에 법조항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왜 놔야 되지? 불체포 특권. 네. 왜냐하면 검사는 불기소 특권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아니고 또 가족으로서 확대 해석해서 그것까지 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거가 있는데 법조항에 있는 내용을 굳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만큼 싸우겠다라는 의지라고 해석은 되지만 그래도 조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 맞죠? 맞습니다. 예. 아니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럴 필요가 왜 있는지 제가 갑자기 엉뚱하게 뭐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따뜻한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정심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차는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조금 아쉬웠던 게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아는 정치인에게 좀 얘기를 좀 들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을 다 이렇게 만약에 특권에 참여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대표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5년 후에 만약 이대로 간다면 어렵잖아요. 2년 후면 그만두는 거다. 1년 후면 그렇죠? 그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약해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어차피 송영일 씨가 좀 많은 이야기를 했던데 네,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찾아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누구를 뭐 아닌 게 아니라 뭐 마녀 사냥하듯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명구에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나 속이 터져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대책기관도 170석이나 있는 이 헌법기관이 뭐하고 있냐 이거죠. 뭐하고 있느냐. 헌법기관이 뭐하고 있느냐. 제가 또 생각이 나서 이야기 여러분한테 꼭 얘기하고 여러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거부권 행사한 그 법안 발의 있잖아요.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또 독도의 날. 아니 양곡관리법 그게 물론 필요해요. 정말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정말 검사들의 이 지위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또 아니면 뭐 정부에 대한 정확한 뭐 이런 그런 걸 팩트를 알려야지 양곡관리법 이런 거 좋죠. 결국은 뭐 중간에 당했지만은 좋지만 이런 것보다 좀 더 심각한 걸 갖다 좀 법안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탄압을 하려는 이런 세력에 대한 이런 저항할 수 있고 묶어둘 수 있는 이런 법안 발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대표님은 약자 그리고 민생. 근데 이거는 대통령 됐을 때 하셔서 그 이렇게 이런 취지나 방향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산 비서관 5명 차관 투입했고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장관이 왕따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차관 밑에 장관이 된다는 이 꼴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차관을 낙하산으로 내리꽂으면은 이게 직할 체제로 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바로 보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 저런 걸 말을 하지 않느냐. 왜 저런 걸 꼬투리 잡아갖고 그냥 세게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참 리스트가 무섭긴 무섭네요. 캐비넷이 캐비넷만 쳐다보면 바드바드 뜨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인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다 모든 건 맞습니다. 이 검동희 선생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계속 때를 갖다가 누락시키고 때를 갖다가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